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SK 서린빌딩에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SK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였습니다. 2019년 9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결렬됐습니다.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으로 늘린 근거로 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들기도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거 소송 등을 통해 노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노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이혼 소송 결과가 이번 부동산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노관장의 패소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는 건물에서 나가야 하고 밀린 임대료 10억 4천여만 원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 다만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 결과가 나온 이혼 소송은 최 회장 측에서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